경기 침체를 뜻하는 아래 공포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2년물 금리를 밑도는 역전 현상이 12년 만에 발생했는데요. 변동성이 커진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미국 국채 1년물과 10년물 금리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역전되면서 3% 폭락했던 미국 증시가 오늘은 낙폭을 줄였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는 여전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뭐 새로운 악재가 좀 부각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뉴욕 증시가 마감했던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전일의 급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하락폭을 만회하는 수준도 약간 미미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한마디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오늘 끝난 뉴욕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우선은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뭐 국채 금리에 대한 역전 현상이 우선 1978년 이후에 이런 금리 역전 현상은 5번 정도 있었는데 모두 경기 침체로 이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 부분은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연준 금리 정책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시장에서 변화가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를 계속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등 선제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연준이 다음 달 회의에서 금리를 연달아 내릴까요?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금리에 대한 인하에 대한 부분이 인하에 대한 확률에서 높아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는 중국이 하는 연준이라고 밝히면서 연준은 너무 빨리 기준금리를 그 전에 올렸고 이제 너무 느리게 내린다라는 부분을 또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우선 정상이 아닌 수익률 곡선 역전이라는 표현을 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빈다고 한다면 역시 금리에 대한 인하 부분은 거의 기정사실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연준이 이번에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제가 봤을 때는 0.25냐 0.5%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0.5%까지도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 부분은 거의 확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미중 무역 갈등은 한숨 돌린 상황이지만 홍콩 사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만남을 제안했는데 이 홍콩 사태 어떻게 전개될지 또 그에 따른 파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뭐 미국 대통령이 그 중국 국가 주석의 회동을 제안한 부분은 역시 홍콩 사태로 빌미가 됐지만은 여러 가지 무역 전쟁이나 복합적인 부분을 이 홍콩 문제로 이제 귀결시키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미국이 중국의 무역 경찰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 공고하면서 중국이 이 법 집행을 통한 사태 해결 쪽으로 가닥을 잡는 현재 분위기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선 홍콩 사태에 대한 어떤 그 시진핑 주석의 최신의 지시는 이제 군대를 동원할 필요는 없으며 준엄한 법 집행으로 최대한 빨리 혼란을 평정하라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장경찰들까지도 투입되는 부분을 자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또 무력계획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뭐 미국도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치료할 대가가 너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홍콩 사태는 물론 이제 가봐야 아는 거지만은 우선 중국이 직접 개입하기까지는 좀 힘든 상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아직까지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인 분위기로 가지 않나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광복절 휴일을 마치고 오늘 개장하는 우리 증시도 걱정인데요. 이 대외적인 이슈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있는데 오늘 장은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오늘도 뭐 새로운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역시 뭐 미국의 경기 방향성은 하락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좀 더 무역 분쟁 이슈 등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고 한다면은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더 커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참 힘든 시장입니다. 힘든 시장인데 여러 가지 호재에 좀 약하고 악재에 민감한 시장인 상태에서 변동성을 대비한 종목별 전략이 가장 우선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